9살, 10살이라는 나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. 보통 요 10살 요 때가요, 사회적 관계가 좀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,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, 비교. 친구들 막 그때부터 약간 좀 반해서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난 왜 약간 머리가 그래서 안 좋아? 그래서 약간 비교하면서 이제 1, 2학년은 신경 안 쓰고 재밌게 살다가 3학년 때부터 엄마도 그런 잔소리 많이 하고 옆집에는 뭐 이러면서 약간 아유, 이름은 같은 현인데 엄마는 전 이렇게 말했죠. 그 엄마는 되게 예쁘게 생겼던데 말하면서 야 너 대단하다. 야 너 진짜 그래서 이때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좀 열등감이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좀 대처하고 극복해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게 되고 만들어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런 시기라고 본다면 요 나이 때 또 유도 우리 금쪽이는 좀 내성적이고 수줍고 긴장하는 특성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정열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이런 과정을 해나갔으면 네.